어쨌든 관련 기관들이 책임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관 책임이 있으시죠? 네, 총괄적인 취임 감독이 총장 책임이 있으시죠? 네, 책임이 있습니다. 서울시 책임이 있으시죠? 네. 중무청도 책임이 있으시죠? 네. 방재청도 책임이 있으시죠?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 책임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현을 하고 근데 뭐 뉴스로 인지를 했고요. 그 뉴스를 보고 불이 난 걸 알았다. 예. 그죠?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? 조심해서 꺼달라. 아닙니다.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. 예. 그 부분 가지고 여기 논란들이 많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. 한 적은 없고 유선으로 소방방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.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? 그건 그 구체적인 얘기는 건축문화재과장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어서세요.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? 네, 건축문화재과장 김상구입니다. 전화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요? 네,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끌 수 있나 하길래 일단 그것들에게 지붕을 갖다 해체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럼 그때가 9시 5분경입니까? 근데 그 정확한 시간은 그때 내가 기억을 못 했죠. 그 전화를 지붕을 해체해야 된다는 전화를 누가 받았었습니까? 문화방재청장. 누가 받았습니까? 아, 저희가요. 전화를 받았습니다. 연락을 받고 출발을 하면서 차 속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? 내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예. 전화가 왔길래 그 한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붕을 해체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문화재청이 그 조언을 누가 들었느냐고요? 방재청에서는 전난 현장에서 우리 소방본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이 들으셨습니까? 예, 제가 아니고 저희 소방방재청에 누가 일어나세요? 들은 사람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. 아마 여기는 안 왔어요? 아니 근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. 그러지 말고 지붕을 해체하자는 의견을 듣고 못한 이유가 뭡니까? 설명해보세요. 예, 그 제가 통화를 하지 않았고 그때 아직 현장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. 소방방재청 차장께 묻습니다. 예. 불이 났으면 불 끄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? 서울시 전남본부 책임입니다. 그럼 소방방재청하고는 관계가 직접되지 않습니까?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정책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숭례문 개방을 결정한 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, 청장님? 서울시에서 요청을 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러니까. 강의를 해서 서울시 부시장님. 네. 국본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시면서 왜 개방을 요구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십니까? 뭐 문화재청에다가 서울시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? 아니야. 크게 보면은 서울시지만 중구청에서 중구청이 예 중구청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. 서울시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중구청장 왜 요구했어요? 그러면서 요구해놓고 왜 관리를 그렇게 제대로 못합니까?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 저희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불이 나게 되어 국민 앞에 그 죄인 같은 그 심정입니다. 죄인이 된 심정, 죄인 같은 심정, 그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당신들 지금 죄인이에요, 죄인. 왜 자기 역할을 못하고 미루면서 초기 대응을 실패해가지고 왜 갔다 옵니까? 당신은 다 다시, 오늘 내세요, 다시.